여기가 중국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 4척이 알래스카 인근의 공해상에서 시위성 항해를 했다고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가 14일 보도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 이걸 DBIDS라고 하는데 이 DBIDS가 지난 8월 29일과 30일 유도미사일 부축함 그 4척이 이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부근에 미국 비타적 경제수역 안에 국제해역에서 항해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인근을 항해한 군함들은 최신의 1만 톤급의 대형 구축함인 공모 5형 구축함 난창함을 포함해가지고 공모 D형 구축함 V형 그리고 정찰함 903A형 소급함 같은 4척입니다. 이 중에 이제 055형 군함에 대해서는 중국은 구축함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미국은 순양함으로 판단하고 있죠. 글로벌 타임스는 이들 함정들이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야협, 그러니까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러시아 사할린 사이의 해협을 소야협이라고 하는데 이 소야협을 지나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동을 일본 방위성도 포착한 바 있다고 지난 8월 26일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군의 DBIDS에 따르면 중국 함정이 알래스카 인근을 항해했을 때 미국의 연합경비대 함정 벨톨프하고 킴볼도 이렇게 두 척이 활동하고 있었고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통은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교신도 국제 기준에 부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중국의 함정들이 미국의 서핀 알래스카 해협에 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웨이두 쉬는 이번 항해는 원양 작전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군함이 원양에서 더 자주 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웨이두쉬는 이어서 미국이 중국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숱한 도발을 했는데 중국 전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것은 보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패권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이자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누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식의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8일에도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으로 난샤 군도라고 그랬죠. 베트남명으로 쯔옹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근 해역에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가 진입을 해가지고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 있죠. 그때 중국은 미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파괴자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미국의 포압까지 나가서 군사력을 포기했다. 이런 분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해군 함정이 이 알래스카 부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에도 중국군 함정이 알루샨 열도 앞을 지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 그러니까 DBIDS는 지난 10일 이 중국 군함들의 동정을 올렸다가 13일 올해를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이들 군함들의 이 알래스카 항해에 대해서 전혀